다 익었어요? 아, 네네. 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잘 드시네요. 아, 밥은 한숨, 밥 얘기하면 한숨부터. 사람 성향 때문에 밥을 못 먹게 되는 것 같은 게, 나도 1, 2년 차 때는 사실은 밥을, 점심은 사실 거의 안 먹는 편이었고. 나도. 근데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막 일이 막 지금보다 뭐 두 배, 세 배, 네 배가 많아서 못 먹었나?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데, 이게 그래? 괜히 사람 마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끝내고 남 편히 먹고 싶어가지고 괜히 그런, 왜냐면은 그 솔직히 말하면은 뭐 점심시간이 막 12시부터 1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직장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자기 자율인데, 근데 이제 적당히 이제 일을 급한 일 처리해놓고 밥 먹은 다음에 시작해도 충분히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눈앞에 있는 일을 먼저 끝내고 싶은 약간 조바심이 들어가지고 이것만 하고 먹어야지, 이것만 하고 먹어야지, 이것만 하고 먹어야지 하다가 저녁이 돼버려. 근데 나도 약간 비슷한 거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맞아. 너가 점심 못 먹은 거야. 맞아. 아니 난 그렇게 바쁘지 않았는데. 바쁘지 않았는데. 네, 맞는데. 경험이 쌓이니까 그냥 밥 먹고 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되더라고. 이게 맞는 거 같은 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밥을 먹고 와서 해도 된다가 있는데 맞아. 이제 주치 때는 그런 경중을 모르니까 일단 눈앞에 있는 일을 다 치우면 이미 밤이야. 먹으면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흉부외과 밥 못 먹는 줄 아는데 먹어서 너무 살만 다 내쳐가지고. 아니, 잘 먹었어. 아니 요번에 4년차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 살이 쪘어. 아무도 산이 없고 그러니까 다 너무 토실토실해져가지고 다 그렇다고 다 다이어트 계획을 오히려 뭐 스트레스 그런 게 다이어트 계획을 말하고 있는 수준이 돼버렸어. 양파도 구워주면 안 돼요? 아 네. 마늘 가져왔지. 아 이게 누구야? 왔구나. 감사합니다. 아니 뭐하다 이제 왔어. 온김에 마늘도 구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마늘 좀 사이다? 구워주세요. 네, 전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지금 영명이 되게 생겼다고. 아니, 언니, 어차피 다른 과 가서 뻘짓할 바에는 여기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늦었나요? 아, 오늘 수술방에 하루 종일 있다가 폐에 이식이 생겨가지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왔고. 점심 먹었어? 못 먹었죠. 첫끼. 첫끼입니다. 너무나 첫끼 누가 좀 힘들었어요. 아, 나 지금 살짝 그래 되게 박수 쳐놔. 그러면 짠도 하자. 많이 드세요. 짠. 고생하셨어요. 선영이 형 먹고 있는 거 먹고 있어. 쌈 안 챙겨줘도 되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실 전공의끼리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은 그 팀제로 돌아가는데 이게 막 세 명, 네 명이 같은 팀인데 반드시 한 명 내지 두 명은 병원에 당직을 서게 되니까. 맞아. 그 남은 사람들끼리 밖에 나와서 놀고 먹는 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따로 나가서 먹진 않아도 거의 매일 전공의실에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얘기하면 원내 회식이 많습니다. 맞아요. 원내 회식이 많아요. 원내 회식이 많아요. 그런가?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생각보다 그 다음날 오프인 사람들은 좀 더 밤늦게까지 놀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것 같은데? 오프인자들을 침범하지, 뭐 그게 당연한 거 같지만 침범하지 않는 과여가지고 오프인 사람은 뭐 막 급하게 병원에 와야 된다든지 뭐 급하게 불러야 된다든지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고 오프면 오프고 일하면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으면 이제 그냥 자유를 즐기는 거. 오늘처럼. 전공의들은 어쨌든 80시간을 지켜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과다 보니까 웬만하면 오프 때 그냥 병원에 있는 인력으로 해결하지 막 병원에 없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막 뭘 하려는 일은 진짜 많지는 않으니까.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많지는 않아서. 막 흉부외과 막 사람 없다 없다 하지만 사실 막 굳이 오프인 사람 불러야 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아니 그렇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전반적으로 없다는 거지. 3년차 때 한 번씩 2주 해외 연수 가는데 너 어디 갔다 왔지 해외 연수? 보스턴. 다른 과는 모든 전공의를 보내주진 않는데. 아니야. 나는 프랑스 파리로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는데. 아 진짜? 잠깐만 이거 뭐 병원장님 한마디 하시겠어요? 아 한마디 하시지. 이건 그러면은 잠깐 다시 말해.
아, 사실 아,